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남해안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신작물, 신작물도 아니죠. 90년대 이후 한 30년 이상 재배를 했기 때문에 남해안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남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중부 이북은 아마 노지에 심게 되면 얼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남해안 사람들은 잘 알지만 중부 이북에 계시는 분들은 이 황칠나무를 잘 모르실 겁니다. 황칠나무가 이게 남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란 것은 사철 이렇게 잎이 푸르다는 겁니다. 번식 방법은 지금 저기 종자 보이시죠? 이 종자를 채취해서 심으면은 황칠나무가 이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황칠나무 관심이 없어서 이게 한 나무만 있는데 이게 한 심은 지 한 4년인가 됐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 전에 묘목 상태에서 한 2년 컸고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 정도로 빨리 자라는 속성숲입니다. 이 황칠나무가 원래 이 용도가 황칠, 그러니까 황색칠, 황색칠,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황색 도료입니다. 도료인데 이거를 왕실에서 조선시대까지 공납을 했다고 합니다. 왕실에 공납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황칠까지 공납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황칠나무를 다 이걸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대흥사에서 해남 대흥사 경내 산림 속에서 이 황칠나무가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보급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이 복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해안에 황칠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황칠은 도료, 즉 페인트, 일종의 페인트인데 도료인데 아주 고급 도료라고 합니다. 황칠, 그러니까 황색칠인데 금빛이 납니다. 금빛 도료입니다. 그런데 금빛 도료인데 이게 지금 닭 삶을 때 같이 넣어서 삶아먹는 황칠 닭 자료가 되거나 하는 등으로 지금 원래 그 용도와 다르게 이 황칠나무가 식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런 가지를 잘라가지고 닭을 삶을 때 같이 넣어서 삶아서 오닭 비슷하게 이게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관심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황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이게 지금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황칠은 이미 너무 많이 번식이 되었고 또 황칠 전문 농가에서 이 황칠 묘목을 아마 제가 모르긴 하는데 한 수백만 주 이상 지금 재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황칠 묘목 재배해가지고 한몫 벌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게 아마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농가에서 너무나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뛰어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팔로가 있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농가들이 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지금 팔로를 잡고 있는데 새로운 농가들이 진입해가지고 이거를 판매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니 누가 어느 분이 지금 좋아요하고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특별히 황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마당에다 하나만 심었습니다. 하나만 심었는데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이거 더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심게 되면은 이게 마당에 다른 나무들을 이게 완전히 햇빛을 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지금 씨앗을 한번 포트에 심어가지고 번식을 한번 시켜보고 번식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지금 확인할 생각입니다. 특히 중부 이북에 사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재배가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혹시 비닐하우스에다가 심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남인데, 전남이 지금 산하에 이 황칠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황칠나무를 산에
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지금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이 없어가지고 이걸 심을 생각이 없고 해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꽃밭에 마당에다 한 그루 이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네, 황실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한번 사업적으로 심고 싶으신 분은 남해안에 오셔가지고 황실 농장들을 방문하셔가지고 황실 재배 현황이 어떤가, 판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착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황실나무가 작은데도 씨앗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오늘 황실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